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달마 혈맹론 좀 서론이 길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달마 혈맹론 하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맥이 혈맥이 이렇게 그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28대조까지 내려와서 이제 달마 스님에게로 이어져서 그 법이 이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맥이 이어졌는데 그 법맥의 핵심이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28대조까지 달마에게까지 이르렀고 또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이어가면서 법을 물려준 거잖아요. 법맥이 이렇게 전해져 왔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전해져 온 법의 실체가 뭐냐?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무엇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온전히 흡수한, 온전히 깨달아서 흡수한 제자들이 또그 밑에 제자에게 똑같이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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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려 전하면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왔는데 그 이어져 온그 법의 실상이 뭐냐? 뭐를 법이라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너가 도대체 깨달은 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부처님 이후에 대대로 전하면서 깨달음을 전해줬던 그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깨달았고, 또 무엇을 전해줬으며, 또 무엇을 전해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핵심을 설한 가르침. 이제 그게 이제 달마 혈맹론입니다. 그래서 이 혈맹론이라는 말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논서가 이 혈맹론이죠. 이 첫마디부터가 참 이런 게 이제 이 선오록의 그 맛이고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짧고 간단한 말 속에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탁 담아낼 수 있는 이 능력. 이런 게참 대단한. 이래서 우리가 선오록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오픈할 때는 그 밑에 자막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필요한 굳이 내가 좀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진흥원 쪽에서 그 파일로도 올려드릴 것 같고 다음 주쯤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저하고 우리 절에 신도님들 필요하신 분들 몇 분이라도 볼까 싶어서 이렇게 제본을 좀몇 개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당분간은 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제본비 정도만 받고 이렇게 팔려고 또 생각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그냥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한번 구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삼계 혼귀 동귀 일심 이게 이제 달마 혈맹론의 첫 구절입니다. 삼계 혼귀 동귀 일심. 삼계가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삼계 혼귀.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뭐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 이런 소리예요. 우리는 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게 층위별로 또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온갖 종류의 존재들이 사는 곳을 이 삼계라고 불러요. 이 세상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일어났다. 이게 이제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알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뭐 옛날 장자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혼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혼돈 그 자체란 말이죠. 불확실성,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게 궁금하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뭔가 혼란스럽지 않는 걸 찾아요. 뭔가 안심할 수 있고, 뭔가 정해진 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지. 내 미래가 궁금해서 뭔가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내 미래가 딱 보장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진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자체거든요. 우리 머리로는 이 혼란스럽다라는 말은 우리 머리로는 분별해서 알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중중무진 연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알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게 됐을까? 하필이면 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성별이 뭐 남자나 여자로 하필이면 이런 두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됐을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온 걸까? 나는 하필이면 왜 옆에 다른 친구 보니까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생이 공부를 못할까? 뭐,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할까? 하필이면 왜 내가 그때 교통사고가 난 것일까? 알수 없습니다. 알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기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모를 뿐인 건데, 알려고 기대를 하고 알수 있다라고 믿어요. 내가 생각을 쌈박하게 굴리고 나면 모든 것의 이유를 알수 있을 거야. 그거 알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나면 반드시 머리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진급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됐고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됐다.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원인을. 그래서 나름대로 막 뭐가 원인일까를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아, 그 사람이 뭐좀 아부를 잘해서 내가 안된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왠지 좀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나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탓을 남에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나름 이제 군승으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공직이라면 공직 생활이잖아요. 하면서 제가 딱 느끼고 깨닫게 된 거, 내지는 또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많은 상담과 뭐 대화를 나눠보고 이러면서 느끼게 된 거.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 또 진급 담당자들, 뭐 심사위원들, 이런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진급, 뭐 이런 거 대충 보면 뭔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어떤 그 확실한 명분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대로 했을 거야. 그게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인연을 넘어설 수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진급돼야 될 사람인데 안될수 있습니다. 안 돼야 될 사람인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너무 복잡다단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어찌 생각하면 너무 고작 그거 하나가 이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가. 그리고 또 이게 될 사람이면 나는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어떤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될 수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 다양한 무수히 많은 변수들, 즉 무수히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머리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연기적인 현상들, 이런 걸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딱된 사람이든 안된 사람이든 본인은 원인을 안다고 생각해요. 난 내가 알아 이래요. 근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면에 더 복잡한, 그말 그대로 중중무진의 연기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더란 말이죠. 내가 왜 아플까? 알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 알수 있을 거라고 느끼지만.
하나도 알수 없어요. 우리 물 하나 잘못 먹으면 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맨날 먹던 물들인데, 아니 맨날 먹던 음식인데 그날따라 왠지 몰라요. 그날따라 갑자기 그 음식을 먹고 얹힐 수도 있거든요. 딴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음식인데 나하고 뭐가 안 맞았든지 나에게 들어오면 병을 가져올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머리로 다알수 있다? 알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우면 나는 더 많은 걸알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지만,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고 기대에 불과하죠. 100% 완벽하게 삶을 알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중중무진 연기라는 말은 알수 없다는 거거든요. 내 머리로는 연기 세계를 머리로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래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걸 내가 질서정연하게 딱 논리를 세워서 그걸 해석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규정하고 싶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딱 직선적인 어떤 인과를 딱 만들어서 딱 쥐어야 이 정신은, 생각은, 판단 분별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통쾌하고. 뭔가 안정적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무리 자기가 논리를 세웠어도 그건 자기 논리예요. 수많은 학문들이 그렇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정말 우습다? 웃기는 게 많죠. 이게 정설이라고 믿으면서 몇십 년 동안 그걸 정설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교과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뒤바뀌기 쉽습니다. 다른 견해가 나와서 그게 뒤덮여요. 그 다른 견해가 맞다고 해서 또그 다음 시대에는 그게 옳은 걸로 또 교과서에 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다고 할수 없어요. 제가 뭐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뭐 건강, 어떤 게 건강에 진짜 좋은 거냐 이런 것도 알수 없어요. 이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그게 보통 뭐 우리 요즘에 백신 맞고 하는데 백신의 안정성? 이게 어차피 뭐 10년, 20년, 30년 반복해서 봐야 그제야 조금 안정성을 볼수 있을까 뭐 한다 그래요. 그럼 그게 불안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랄까 무조건 맞거나 무조건 안 맞아야 된다라는 딱 정해진 법이 있느냐? 이거 20년 맞았던 것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학 이런 것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막 맞았는데 이게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안 좋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전면 다시 본다든지 이런 것도 많죠. 옛날에 우리 가습기 첨가제인가? 뭐 그런 거. 그 가습기를 그냥 기왕 트는 것보다 뭐 냄새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 첨가제를 막 뿌려놓고 가습기가 있으면 되게 몸에 좋은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맞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알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내가 딱 알아야 된다.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고 자신의 기대일 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100% 내가 이렇게 머리로 세상의 이치를 다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본래 혼돈이에요, 혼돈.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고, 삶은 불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다죠? 제자가, 제가 뭐 시험에 합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 친구와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 거, 100% 확실한 거. 나는 미래, 내가 딴 사람한테 가서 미래 물어봐야 뭐 제대로 모를 거다. 근데 나는 확실하게 안다. 딴 사람들 점쟁이 수백 명 찾아가 봐라. 점쟁이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나는 확실하게 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까? 근데 100% 확실한 걸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그럼 제가 스님을 믿는데, 스님 말은 100% 맞을 건데, 스님이 또 이렇게 맞다고 하시니, 스님 말이 맞겠죠.
스님, 저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00% 확실한 거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난100% 아니면 얘기 안 한다.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믿을 거냐? 믿겠습니다. 뭡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의 미래는 100% 불확실하다. 나도 할수 없고 너도 할수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누굴 찾아가서 여러분 미래를 저당 잡힐 겁니까? 누굴 찾아가서 내 미래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을 때 그 답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 영향,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말의 영향력 속으로 딱 빠져들어가요. 에이, 그냥 재미를 보는 거죠. 재미를 보게 안 돼요. 사람이 나약해요. 우리의 정신이 되게 나약해요, 사람은.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그 사람들에게 나약한 정신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죠. 이게 오래된 직업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나약함을 뭔가 알 것, 나는 안다 하는 것처럼 해서 뭐 봐주고 확실히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비법이 있다. 너는 이제 몇년 안에 죽는데 내가 안 죽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 존재산인들 안 갖다 바치겠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확실한 게 진실이에요. 재행무상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정해진 게 있다면 답할 수 있겠죠. 근데 부처님 진리 자체가 삼법인이라고 해서 법의 도장, 이건 완전히 법이라서 딱 도장 찍은 것처럼, 우리가 집이 그게 언제부터 내 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을 때부터 냈게 되잖아요. 확실하다 이 소리거든요. 이 말은 법의 도장이라는 거는 이건 확실한 법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어긋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화, 모든 건 확실하게 변한다.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무유정법, 정해진 바는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요. 내 미래가 뭔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정해진 게, 내 정해진 미래가 어떨까를 알고 싶어요. 그건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망이에요. 왜? 내가 여기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지닌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여기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잘살수 있을까? 내가 못살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법 무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를 어떤 탁 정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 진정한 평화, 근원적인 평화, 근원적인 행복, 뭐랄까, 근원적인 안심, 깊은 안심. 달마 스님의 안심 법문이라는 또 이게 책이 있거든요. 글이 있거든요. 불교는 안심 법문이에요. 안심.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미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나는 얻을 수 있다 하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없다는 게 진리라니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가 안심했으면 좋겠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딱 어느 정도 쟁여놓고 내가 이걸 가지고 노후에도 쓸수 있을 만큼의 돈이 딱 있으면, 아, 내가 그 돈에 의지해서 안심할 수 있겠지 싶으니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돈이 나를 안심시켜 줄까요? 생겨난 모든 건 사라지는 거죠. 돈도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돈에 의지할 수 없어요.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안심시켜 주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찾으면 괴로워요. 나를 안심시켜 줄 만한, 내가 기대해서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찾아나서요. 나를 안심시켜 줄 어떤 대상을 찾아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찾아나서는 동안은 행복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없으니까, 자꾸 찾아나서니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진리입니까? 삼법인이 진리예요.
이 혼란이 진리예요. 혼돈이 진리예요. 불확실성,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그게 진짜 안심하게 돼요. 안심하게 돼요. 뭔가 이걸 딱 정하려고 할 때 불안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분별로 보면 이게 불확실이라 했어요. 혼돈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불확실성이고 혼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은 불확실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 그 불확실성의 이면에, 깊은 밑바탕에, 온갖 삼계가 막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 밑바탕에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전혀 시끄럽지 않은 깊은 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는 이걸 원하면 얻지 못했을 때 괴롭잖아요. 근데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원하지 않고 이런 거를 떠나서 완전히 고요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본래부터 단 한 번도,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엄청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울고 웃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울고 웃을 만한 실질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여기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거죠. 삼계 혼기이나 동기 일심이거든요. 이 모두가 일심, 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이 세상의 진실이에요. 우리 분별의 눈으로, 중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막 앞이 안 보이는 희뿌연 어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내가 하려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분명히 할수 없어요. 그냥 그 불분명한 그 자체가 질서예요. 무질서한 그 가운데에 그걸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선 받아들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혼란스러운 복잡다단한 이 시끄러운 이 세상의 본바탕은 일심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은 그냥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든, 법이라고 이름 붙이든, 진리라고 이름 붙이든, 본성이라고 이름 붙이든, 공이라고 하든, 이름 붙이든 않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름 붙이면 그걸 자꾸 모양으로 취하게 되니까. 삼계 일심 이러니까, 한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뭐가, 내 마음, 이렇게 내가 맨날 쓴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걸 이미지로 그려서 그걸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심조차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심, 마음, 뭐, 일심이라고 하든, 일법이라고 하든, 뭐, 일불승이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일진법계라고 하든, 뭐라고 해야 되든 상관없는데, 그거는 일이란 말, 일. 하나하나. 이 일이란 말도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불교에서는 일이라는 말보다 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셋, 넷, 다섯, 여섯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나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오로지 하나뿐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 하나뿐이다. 세상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막 삼계가 펼쳐져 있어요. 이온 세상이 막 펼쳐져 있는데, 이게 어디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일심으로 돌아가더라. 동기 일심이더라. 우리가 절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삼기의잖아요. 법회 때마다 하는 게 삼기의. 세 가지로 돌아가니, 그래서 세 가지에 돌아가 의지하겠다. 내가 돌아갈 곳이 바로 그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걸로 돌아간다. 근데 그세 가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불법승 삼보가 바로 하나란 말이에요. 불을 마음이라고 한 거고, 법을 마음이라고 한 거고, 승을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본래 진실, 그걸 불이라고 했어요. 부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임의 이 진실을 부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을 몸으로 한다, 진리를 몸으로 한다. 이 삼천 대천 세계가 전부 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다. 이 삼천 대천 세계가 전부 다 일심, 이 하나의 진실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세상이 통으로 자기 마음이에요. 통으로 부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 이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부처고 하나의 나의 본래 면목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삶에 효능을 발휘하느냐, 공덕이 되느냐, 나의 괴로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느냐, 머리로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게 해결해 주겠어요?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걸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법이에요. 자기에게 법은 다, 법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에 치우쳐 있어요. 그럼 그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그 치우쳐 있는 생각을 깨뜨려 줄 뿐이에요.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취해가지고 막 불편해졌어요. 그럼 그 불편해지게 된그 치우친 생각을 깨뜨려 줄 뿐이에요.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하나를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무 일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서 갑자기 괴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 서울에 집을 샀다더라. 그럼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면서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나는 평범하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 그 친구를 만난 이후에 갑자기 내 인생은 허망한 것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한 생각을 집착해서 그게 맞아 하고 집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아, 나도 서울에 집 하나 사야지. 그렇게 마음 먹을 수는 있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 먹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할 수는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100% 다, 노력한다고 100% 다 됩니까? 세상 일이? 안 돼요. 이걸 자각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거는, 뭐랄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법계에 달린 일이에요. 중중무진 연기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일은 신기하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했지 싶은데, 밤에 돌아보면 그 일이 될 때까지는 이 세상이 막 그냥 저절로 도와줬어요. 아,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나이쯤 사시니까 그게 딱 감이 오지 않아요?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고 집착을 해도 안될건 정말 정말 죽어도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지 싶고 막 억울하고.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데 너무 쉽게 돼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성취한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놀랍게 부자가 된 사람이나 뭐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운이 좋았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운이 좋았어가. 왜? 내 실력 가지고만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운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게 운이 아니라 사실 인연인데, 시절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면 희한하게 내가 난 요만큼 노력했는데 더큰게 주어질 때가 있다니까.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자기에게 그럴 시절 인연이 있어요. 그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젊은 날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근데 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사람하고는 되려고 하면 어때요? 그냥 희한하게 인연이 돼버려요. 제가 어떤 그 분께서, 우리 법우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남편이 외국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외국인이라고 결혼한다는 걸 상상도 안 했을 뿐 아니라 나는 외국인에게는 이성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다. 난 원래가. 난 한국 사람만 좋은 사람이다. 난 원래 그런 거 관심이 없. 외국인들은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면 이상한 게딴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원래.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하고도 그 사람은 나를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했는데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게 되려고 하니까 희한하게 그뭐 본인이 있던 그 회사인지 뭐 그곳에서 어디 출장을 가는데 희한하게 그 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둘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리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있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인연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보이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되려는 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도. 그런다고 여기에 자기의 자유의지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이죠, 그건. 그러나 자유의지를 아무리 내가 발동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건안 되고 되는 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안 죽어지나 안 늙어지나 무조건 100% 늙는단 말이에요. 100% 죽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뭘까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내맡겨야 돼요. 결과는 내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진짜 나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법신불의 일이에요. 자성불의 일이에요. 법신불의 일이고 이 에고 나라고 하는 이 에고의 일이 아니라 진짜 나, 이 법신이라는 전체 나, 전체 나가 전체 작용으로서 그게 되게 만들어지고 안 되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되더라도. 그런데 거기다가 나를 내세워서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건 진리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유일하게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나라는 아상, 에고. 여기서 시작되는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이 법신이 나구나. 법신의 작용. 뭐가 법신의 작용이에요? 해가 뜨는 게 법신의 작용이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법신의 작용이에요. 그게 내 일이에요, 내 일. 남들의 일이 아니라, 남들이 잘 된다. 그 내가 질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의 찬탄.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수의 찬탄했을 뿐인데, 그게 내가 잘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그러죠? 똑같은 효과. 질투한다라는 마음은 저 사람과 나를 둘로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됐구나. 이건 자꾸 이 에고를 강화시키고 이분법 둘로 나누는 마음을 강화시키고 어리석음을 강화시키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부처가 됐다. 내가 부처가 된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 이게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복을 지었다. 내가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공덕이 나의 공덕이라니까요? 나눠가 본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의 찬탄을 하는 순간에 내가 불이법을 구족하게 된다니까요? 둘이 아니구나. 그리고 남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어때요? 그냥 동체 대비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절로. 둘이 아니라는 마음에서 오는, 저절로 돕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주상보시가 저절로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배가 꼬르륵하면 입으로 먹을 걸 맨날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에다가, 얘는 맨날 먹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에다가, 너 내가 맨날 먹을 거 줬으니까 돈 내. 좀 갚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준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밥 필요하면 밥 주고, 다 맨날 주면서도 자식한테 돈 달라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줘, 이래요? 하죠.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하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한 20년, 애가 커질 때까지, 본인 밥벌이 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내 자식인 거예요, 쉽게 말해. 내 자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애가 지 밥벌이 할 때까지만 내가 그냥 무주상 보시해준다.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다 해준다. 그러고 나서 본인 밥벌이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는 이젠 내 손을 떠난 사람이고 그냥 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남들과 똑같은 한 존재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자식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찾아와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인데 나한테 와서 막 고마워하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안 찾아와도 너 인생 열심히 살면 된다. 저한테 요즘에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연세가 50, 60, 70, 80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또그 걱정을 당하는 40대, 50대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이 나를 이젠 좀 놔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본인 자식도 있고 지금 나이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 보살님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숨이 막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조종하려고 하고. 그게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지 뭐겠어요. 그 독립적인 한 존재로 그냥 이렇게 허용해줘야 되거든요, 누구든. 심지어 남편 아내도 내 거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냥. 인연 따라. 그러니까 그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역할놀이, 그냥. 역할놀이. 여러분과 저도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라는 정체성이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 여러분도 머리 깎으면 스님이에요. 머리 깎고 스님 되면 스님이고, 스님들도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스님들 보통 뭐 10분 출가하면 8~9분은 나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좀못 버텨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는 오라 비구요 한마디면 스님이 된 거예요, 그냥. 그 7~8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다가 8번째 다시 출가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제자도 있어요.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실체적인 사고방식에 딱 있고, 명확히 둘로 나누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실체적인 게 있죠. 신과 인간이 명확히 둘이잖아요. 명확히 금이 거지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중간자, 뭐 신부님이 됐든, 성직자 계층은 명확히 둘로 나뉘어요. 인간과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 종교에서는. 완전 다른 존재죠. 근데 불교는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 여러분과 제가 그냥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역할놀이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그냥 모양으로, 이게 승복, 머리, 이런 거를 그냥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자는 못 깨닫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교의 기본이 아니에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없다니까요. 늙고 젊은 것도 없어요. 그런 게 본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 손오공이 삼장법사에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뛰고 뛰고 달리고 달려도 열의 여고예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어요. 딱이 마음자리 하나, 여기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라는 이 진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단한 번도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상을 만들어서 그걸 쥐고 있고, 내가 늙는다, 난 남자다, 여자다,
난 스님이다, 속인이다. 난 늙어가고 있다. 나는 죽을 거야, 언젠가. 이게 다 자기 망상의 세계 속에서 삼계 혼기라니까요. 삼계가 그냥 혼돈스럽게 일어난 거를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쥐어서 이게 나고, 이거 나머지, 이거 아닌 건다 남들이, 남이야. 이게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있는 저마다의 삼계가 있어요. 삼계 혼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 세상은 정말 비참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이런 걸또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곳인지는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임시로 규정했을 뿐이에요. 이 규정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텅 비었어요. 고요합니다. 삼계가 혼기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이 우주가 있잖아요. 이 본질은 고요합니다. 완전히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은 이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이에요. 이 복잡다다란 가운데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서 고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아서 고요한 게 아니고,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도 나오고 온갖 시끄럽고 복잡다단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그 어떤 소음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고요한, 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모르고 우리는 분별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 생각, 분별, 판단, 자기 규정, 그것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주, 자기 우주지요. 자기가 분별한 세계. 그 세계 속에 빠져서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세상은 이런 곳이라고 하면서 막 분노에 떨어요. 세상은 불합리한 곳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분노에 떨면서, 이 불합리한 세상을 내가 바꿔야 돼 하면서 불합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화를 내요. 정치인들을 욕하고. 본인 마음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둘로 나뉘어 있어서, 정의와 비정의가 둘로 나뉘어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그걸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나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선우가 뭐가 먼저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면 세상도 둘로 나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런 중생심을 가지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또좀 그럴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는 내가 먼저 깨달아야만 세상을 깨닫게 할수 있어요. 세상을 정의롭게도 할수 있고 행복하게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국토가 됐어도 내가 중생이면요, 그 불국토 속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 불국토를 중생 세계로 바꿔버려요. 왜? 세상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민들레는 민들레로 아름답고, 풀꽃들은 풀꽃대로, 냉이꽃, 그거 자체로 아름답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모두가 완벽하게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중생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별 볼품이 없어. 나는 장미가 좋아. 그럼 그 아름다운 화엄의 만다라의 불국토가 나에게는 좋고 나쁜, 둘로 나뉘는 그런 중생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 불국토예요. 화엄의 불국토예요. 그 연화장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연꽃이 가득 피어난, 저마다 꽃들이, 저마다 다른 꽃들이 막 만발하게 피어난 연화장 불국토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분별로 그것을 걸러서 보니까 세상이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깜냥만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마음이 불국토면 세상도 불국토거든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해요. 그 옛날에 스님들 중에 제가 출가했을 때도 저희 절에 스님들 정말 내가 너무 훌륭하고 뭐랄까, 진짜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다. 야, 내가 진짜 출가 잘했다. 할 만한 스님들이 이게 내가 나중에 보니까 되게 복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출가했던 절에 제가 이제 막내 스님이었고 그냥 절을 가르치는 큰 스님, 은사 스님 밑에 중간쯤 되는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한 30대 한 중후반쯤 되는 스님들이 한세 분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한분한 분이 전부 다 정말 너무 정말 훌륭하신 스님들이셨어요. 지금도 세분다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스님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시고 중진들이시죠. 근데 그 스님들 중에 한 분이 한두 분인가? 그분들이 사회운동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데모하고 국가를 바꾸겠다고 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고 그것만이 정의다. 근데 정의를 일구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겠다고 막 온갖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은 안 바꾸고 나는 점점 분노, 너무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난 이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저놈들은 풍요롭게 살고 있고 배부르게 살고 있고 나는 점점 이 분노가 넘쳐나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저 사람들 욕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뭔가 잘못됐다. 세상을 나는 행복하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는 더 분노하고 있지? 나는 더 괴롭지? 아,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먼저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스님들 중에도.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세상이 일시에 고요해져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을, 이 삼계 혼기한 이 세상을 하나하나 다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내가 보수예요.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면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저쪽 진보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지옥이 도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탁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이 사람들은 환호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아, 이것과 비슷해요. 제가 저 리모델링을 할때 법당 디자인을 이렇게 색깔, 아, 벽지 하나 고르는 것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색상을 고르려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그냥 다 해버렸는데 나중에는 그때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때 신도님들하고 막 토론하다가 야, 이럴 때 부처님이 계셨으면 누가 이제 그러는 거 이럴 때 부처님이 계셨으면 딱딱 정해줄 텐데. 부처님이 계시면 정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정해준 색깔을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까요?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벽지 색깔 이걸로 해라고 딱 정해줬으면 그걸 모든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 색깔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부처님이 정해줬어도 그게 바로 분별의 세계예요. 중생의 분별은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본래가. 그러니까 정치하면 무조건 욕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저렇게 정치를 해주는 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맨날 정치인 욕은 할줄 알아도, 한편으로는, 물론 그들도 자신의 어떤 아상을 위해서 막 하는 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을 비판하는 거겠지만, 또 근원에서는 고마울 건 고마워하면서 비판도 해야죠. 우리는 정치하기 싫잖아요. 욕먹을 게 뻔하니까. 100% 만족 못 시켜주니까 무조건 욕 먹어요. 근데 그들은 그 욕을 먹으면서도 저는 여구, 야구,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분들 보면 한편으론 참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야, 저분들이 겉으론 세 보여도 속으로 그 엄청난 욕 먹고 댓글 듣고 하는 것이 엄청난 상처로 다가와서 트라우마처럼 남을 텐데 분명히 그렇다니까. 근데 겉으론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분들이 다들. 이 중생들 입장에선 상처예요, 다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복수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점점 막 분노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저분들에게 좀, 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지혜를 갖추고 정치를 하셨다면, 저런 거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어떤 양극단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분들도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마음이 다스린 채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상처를 안고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에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이가 되거든요. 둘로 나누는 게, 말 한마디가 둘로 나누는 말들을 하게 돼요. 분별의 말들을. 내 마음에서 나뉘는 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하는 말조차 둘로 나뉘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 정어, 정업. 바른 견해, 정견이 있으면 정어, 바른 말, 분별하지 않는 말들을 하게 돼요. 막 두 진영으로 나눠서, 이쪽 저쪽 진영, 남녀, 뭐, 이런 것들 자꾸 나누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욕하는 건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욕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참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건 나가서 그래 욕 먹으면서 정치 같은 거 나는 안 맞아 하기 싫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 그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뭐 권력욕 때문에 그런 건데 뭘 칭찬을 해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화엄의 세계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 정치 안 하겠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욕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욕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욕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식욕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모든 서로 다른 진영이 다 필요해요. 정상적인 사람만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사실은 비정상이 없거든요. 생명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원래가 자연의 법칙은요, 다수가 있으면 소수의 변이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변이고, 우리가 봤을 땐 뭐라 해야죠? 이게 정상적이 아닌 걸 뭐라 부르죠? 뭐 하여간 비정상적인 뭐 이렇게 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원래 그게 있게 마련이래요. 원래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에는 이성을 사랑하는 게 정상이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런 소수가 있는 게 원래의 진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혼란스러워요. 알수 없어요 왜 그런 게 있는지. 정상적인 키만 있는 게 아니라 난장이처럼 갑자기 작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것도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분별을 하니까, 둘로 나누니까, 정상, 비정상 나눠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보면,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 것 같고,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린 것, 온갖 것들이 막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쥐어야 될것 같아요. 정상을 쥐어야 되고, 좋은 거를, 옳은 거를, 맞는 거를.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될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분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은 죽을 때까지 취해도 취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로 나누는 삶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이두 마디에 답까지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3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벌어지지만 동귀일심. 일심으로 돌아가요. 본래 불법성 삼보. 불법성 삼보가 한마디로 일심이에요. 마음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진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러니까 이 하나의 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차대한 공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건 너무 거창한 얘기고, 내 인생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 이것도 어찌 보면 둘로 나누는 말인데, 언어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진짜가 뭐지, 내 인생에? 이게 진짜 엑기스가 뭘까? 거짓인 걸다 제거해 보는 거예요. 빼보는 거예요, 빼보는 거. 그러면, 거짓이 빠져버리면 그냥 진실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실이라고 이름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거짓이 없는 것일 뿐이지. 마치, 불교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 아니에요. 깨달음이 따로 없고, 열반이 따로 없고, 해탈이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어요, 불교에는. 방편으로 그런 이름을 붙여본 것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는 거. 병이 있는 사람이 병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병이 낫다? 그럼 끝이에요. 병 없이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병 없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병 나은 사람을, 병자 입장에선 병 나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병자 입장에서는 병 나은 사람이 지상 최대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들 입장에서는 병 나은 사람을 부처, 열반, 해탈, 깨달음 이렇게 이름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뭘 부처라 그래요. 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불교는 그래서 분별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병 낫고 나면 병 낫고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이지 또 다른 부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우리가 이걸 깨야 돼요. 이걸. 법이라는 상을 깨야 돼요. 부처라는 상. 왜 그러냐면 2500년 동안 부처라는 상이 너무 거대해. 우리는 가 닿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막 거창하고 거대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공부를 방해해요.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너무 내가 생각했던 그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혼란스러워요. 이게 진짜 법이 맞나? 이게 진짜일까? 난 이런 깨달음, 내가 생각했던 깨달음 이런 거 아닌데? 뭔가 착 보면 세상을 다 알고, 세상이 막 그냥 완전히 항상 둘이 하나로 보이고, 환희심 넘치는 막 그냥 만다라 꽃으로 장엄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막내 자식처럼 사랑스럽게 보이고. 딱 보면 그 사람의 전생까지 막 훤히 보이고, 야, 이 사람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되겠다가 훤히 보여서, 집에 갈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럼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막 그냥 뛰어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나를 막 대단하게 이렇게 찬탄하고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우린 착각해 왔단 말이에요.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교가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점점 불교가, 이 평범한 불교가 전부예요, 전부.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것뿐이니까. 죽음, 생사가 여기서는 딱 붙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생사가 해결된다니까요. 생사를 해결한 일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자식 하나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이 공부는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부가 삼천 대천 세계를,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장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큰 공덕이 있다. 우주 삼천 대천 세계 전체를 일시에 구제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말로 할수 있는 장엄이 아니에요. 말로 할수 있는 공덕이 아니에요. 이 공덕은. 공덕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 공덕은 또 아무것도 아니기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공덕이에요, 이게. 이걸 뭘 이렇게까지 뭐 심각한 얘기로 설법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너무 쉬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은 엄청난 거야라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은 진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깨달음을 찾아서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깨달음인데 그걸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깨달음이 그냥 납득이 되고 내가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뭔가 체험의 순간 잠깐 지나가고 나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계속 헷갈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분들 요즘에 너무 많이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도노후 점수라는 것은 오래오래 시간이 필요해요. 단박에 막 그냥 세상이 막 환해지고 막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견성 했다고 해서 본인이 막 깨달은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 그러지 않아요. 그 깨달음이라고도 입 밖에 낼 수도 없어요. 내면 안 되고. 또저 집안의 분위기 자체도 원래 그래요. 깨달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롭고 거창스러워요. 깨달음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뒤따라지 않고 입만 깨달았다고 하면은 남들이 깨달았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자기만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았어도 초견성을 했어도 그런 뭐랄까 부처님 같은 인격과 부처님 같은 그 진짜 불이법에 온전히 젖어서 이게 하나로 삶으로 구현되는 건 시간이 오래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법회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니까. 그러나 참이 공부가 즐겁죠. 이 공부가 나날이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즐겁고. 이 세상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연극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그대로 생생하게 일어나지만 생생한 가운데 또 생생함이 없고. 이 공부가 이제 즐거워진달까? 아,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정말, 정말 해야 되는 공부구나. 이게 이제 더 이상 불태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태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공부를 한번 맛보고 나면. 어떻게 여기서 태전할 수가 있을까? 이 공부가 이렇게, 뭐랄까. 공부가 뭐랄까. 뭐 자라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안목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야, 그러면서 또 스스로 또 부족하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 공부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첫째, 삼계는 혼귀이기 때문에 혼란, 혼돈, 불확실성, 그게 정답, 그게 옳은 거,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바꾸려고 해서 뭔가 정리하려고 하면 괴로워요. 원래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불교 교리를 쌈박하게 정리해서 신도님들에게 뭔가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착착착 그래프 그려가면서 정리를 착착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 생각을 놓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정리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정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반드시 필패. 왜? 제가 오늘 이 말에다 내일은 저 말하거든요. 이제 뻔히 거기는 그거 한번 여기에 뭐랄까. 저의 희롱에 여러분들 충분히 놀아나 봤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일은 저렇게 얘기했다가, 뭐 깨달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가, 반드시 막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했다가,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보라 했다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가, 노력하면 안,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열심히 찾으라 했다가, 찾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죄라는 건 본래 없다고 했다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한단 말이에요.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로 내가 쫙 깨야지, 명확하게 깨버려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그 포기해 버리세요. 이 혼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해 안 되는 거 인정하세요.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 못 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 아, 내가 이제 알았어. 알수 없어요. 알기를 포기할 때,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속 편해요. 내 인생이 뭔가 확 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 없습니다. 그 살다가 갈때 되면 가는 거지.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속 편해요? 죽지 않으려고 바닥바닥 노력하면 죽음이 왔을 때 괴롭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몸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인 차원에서 방편으로 설법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게 방편에. 방편이지만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여라. 혼란을 받아들여라. 본래 진리가 불확실성이고 불확실한 것이다. 내가 이걸 딱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 정답을 낼 수가 없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허용해버리면, 알수 없을 속에서 두렵지 않아요. 완전히 허용해버리면.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하루하루가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놀이처럼. 그 흥미로운 연극 속에서 그 우리는 유희산매를 즐기듯이 삶을 재밌게 가지고 놀면 돼요. 심각해 하지 않으면서. 옛날에는 세상이 부조리한 어떤 사람의 아픔을 보고 분노했었거든요. 세상을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지는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럴까? 측은하대 그때뿐이죠. 그리고 그들을 뭔가 내와 인연 맺은 사람이 있다면 인연 맺은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분노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조리는 이 세상에서 있으면 절대 안 돼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진정으로 하려는 사람은 내가 그 부조리를 다 없애야 돼. 그것만이, 그런 사회만이 올바른 온전한 세상이야. 그런 세상만이 불국토야. 그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 집착을 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거 다 못해요. 완벽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도 그런 세상 안 와요.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실패한 인생도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부조리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 비정상도 있고, 정상도 있고, 가난도 있고, 부자도 있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세상 다, 세상 100% 정의롭게 못해요. 요즘 뭐 백신 때문에 뭐 욕도 많이 하고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욕은 잘해도 여러분이 그 자리가 있으면 거기선 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저런 사람들한테 욕먹고 저렇게 하면 이런 사람한테 욕먹어요.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전체가 빨리 안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원래 다 욕먹는 거예요. 정책을 하게 하면, 한다라는 것은. 왜? 절대 진실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절대로 맞거나 저게 절대로 맞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정책이란 건 어떤 하나를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조금, 뭐랄까, 조금 현상적인 중도적으로 조금 어쨌든 좀 이렇게 그 가운데 가장 근데 바람직한, 가장 그래도 좀 치우치지 않은 선택을 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죠, 정치인들이. 그런 걸 찾아가서 어떤 그 절묘한 줄타기? 이쪽 저쪽에 고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절묘한 어떤 지혜를 딱 뽑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적인 방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현상적으로는 여러분 삶에 명확하기를 포기하세요. 확실해지기를 포기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10년에 뭐가 돼야 돼? 이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괴로워요. 근데 막한 10년쯤 뭐가 됐으면 좋겠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나는 지금으로서 내가 그게 최선이니까 난그 최선을 향해 나는 지금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나 언제든 변화 가능성은 있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은 있어. 더 올바른 지혜가, 더 올바른 판단이 생긴다면 난 그 바꿀 의도도, 의향도 있어. 그러나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야, 매 순간순간.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안 된다면 내 시절 인연이 안 되는 거겠지. 그걸 도움으로 언젠가는 또될 때가 있겠지. 지금 이걸 발판 삼아 나중에 진짜 시절 인연이 왔을 때더 크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그건 알 수 없다. 그렇게 내맡기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좀 집착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지금을 산단 말이에요. 지금을. 열정적으로 지금을 살아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과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분노 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욕하는 거 없이, 순수하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 뿐이에요.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나에게 무조건 안 달렸다고도 할 수 없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가 100%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맡겨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부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턱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자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이 중간에 있는 혼돈의 신을 찾아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고마워서 혼돈이라는 신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는데 이 혼돈은 눈, 코, 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아, 저 혼돈에게도 눈, 코, 입을 만들어주자 해서 눈, 코, 입을 뭐 뚫어주자마자 뭐 죽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뭐겠어요. 질서를 부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혼돈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혼돈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불확실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자체로 자기 생각 속에 정의를 만들어놔서 그 속으로 세상을 딱 꿰맞추려고 하면 세상이 그렇게 맞아지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포기하세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란 말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욕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세상은 왜 이래 부조리합니까? 하고 욕하는 시간에 그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를 하면 돼요. 그냥 힘든 사람 한명 도와주면 돼요. 나와 인연 맺은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고통받는 사람 그 고통 좀 덜어주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돈으로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방송이나 언론 이런 거 노출의 힘인가 봐요. 혹은 이 노출의 그 오해인가 봐요. 제가 이게 법회 일주일에 딱세번 해요. 완전 놀고 먹는 사람이죠, 저는. 안 그래요. 완전 노는 사람이죠. 일주일에 법회 세번 하잖아요. 근데 법회 세번 하는 게 유튜브에는 맨날 올라가요. 이걸 또 쪼개가지고 막 올리시고 그러니까. 그거 일주일 내내 법문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1시간 반짜리 세번 하는데. 그 제가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학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니, 뭐, 잘 나가는 학원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번 강의 시작하면 3시간을 강의를 한대요. 풀로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방학 특강 같은 걸 맡은 사람은 3번 방학하는 특강을 하루에 세 타임, 네 타임을 한답니다. 와, 그러니까 9시간, 12시간을 그 수학 문제를 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전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1시간 반씩 강의 2번 연달아 했었잖아요? 힘들더라고요. 2번 연달아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나는 완전 놀고 먹는 거구나.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주말까지 학생들 강의를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을 한다니까. 물론 돈은 많이 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을 해주시던데, 제가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막 그냥 미친 듯이 몸안 돌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디어에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뿐이에요.
저는 편안하게 그냥 서울 부산 올 때도 막 힘들겠다 하는데 저는 힘든 게 아니라 매주 여행을 다녀요. 진짜로 매주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이제 심심할 만하면 여행을 떠나요. 또 서울로. 또 서울이 또 심심할 만하면 또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요. 또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은 뭐 쉽게 말해 옛날같이 막 요즘 말로 막 빡세게 공부 안 해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쉬어요. 놀고 잠도 자고 바닷길 산책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놀면서 그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뭔가 쉬자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쉬어요. 뭔가 미래에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딱 정해진 몇 년, 몇 년, 1년 후에 난 어떻게 될 거야. 10년 후에 난 어떻게 될 거야. 얼마를 벌 거야. 난 얼만큼 뭐 유명해질 거야.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인연이 나에게 왔으니까. 그렇다고 이것도 막 인연 왔다고 막다 하지도 않아요. 제가 힘들어서. 요령이 많아서. 요령 피우느라고. 좀 게을른가 봐요. 제 천성이. 여기저기서 막뭐 해달라 해도 이게 다 못해줘요. 제가 힘들어서. 왜냐면 이게 충분히 쉬면서 공부도 가르치기도 해야 이게 진짜 되지. 뭐 그냥 그렇게 바쁘게 하는 것만이 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거 기대? 이렇게 뭐 명확하긴 없지만 순간순간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가장 좋아요. 제가 어떤 노스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법문을 펴시고 뭐 외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하면서 아주 그 법문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법문을 펴시다가 어느 날 연세도 되셨고 어느 날 나는 몇달 후부터는 이제 노쇠해서 더 이상 법문을 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법문을 안 하겠습니다. 제 혼자 고요히 돌아보면서 살다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들 서운해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하다가 본인이 딱 그때부터 어디서 뭐 하고 사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딱 사라져 버리셨어요. 법계에서 사라져 버리셨더라고요. 인터넷 속에서도 사라져 버리시고. 저렇게 살다가 갈때 되면 가면 되는구나. 인연 따라 살다가 인연 따라 갈때 되면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변화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질곡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좋고 나쁜 게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대로가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자비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그 일을 할수 있다면 무엇이든 아름다워요. 그냥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 이게 뭐 뭔가 막 내가 엄청나게 한다는 생각도 없죠. 뭔가 막 보시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자기 할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이 혼란스러운 삼계가 혼란스러운 삼계지만 내가 아 여기서 내가 뭔가 탁 정해진 뭔가 찾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아, 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탁 한번 쉬게 돼요. 그러면서 삶에 완전 탁 내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으면 그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면 돼요. 풀리면 풀리는 거고, 안 풀리면 좀더 길게 가면 되고, 아프면 돼요. 아프면 아파야지, 뭐 이거 어떡하겠어요? 부처님도 아프면 아팠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픔이 없었던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도 아프면 아팠어요. 병나면 병났어요. 가족, 형제 돌아가실 때 되면 돌아가셨어요. 제자도 죽을 때쯤 죽었어요. 심지어 당신의 종족이 멸망하기까지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큰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는 채로 문제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괴로움이 왔다? 아,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감당해야죠.
그럼 감당해야 돼요. 근데 마음에서 왜 나에게 계름이 온 거야? 막 불평불만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세상을 진리를 원망하면서 막 어떻게든 내가 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워요. 그리고 병도 더안 나요. 그런데 아프면 아파야 되는 거야. 아픈 게 정답이야. 왜? 지금 아프니까. 지금이 정답이에요, 언제나. 제법 실상이에요. 지금 아픔이 왔으면 아프면 돼요. 많이 아프면 진통제 좀 먹으면서 버티면 돼요. 옛날엔 진통제도 없어서 그걸 그냥 버텼어요. 이런 말씀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요. 여러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만큼 지속적으로 1, 2년 반복되는 통증이 오면요. 누구나 죽고 싶을 마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통증 우리는 안 아파서 모르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몇 년을 안 나오면서 오는 분들이 계신다더라고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 너무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정말 지속되는 깨달은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 중에도 있었어요. 그분이 부처님께 가서 제가 도저히 너무 통증이 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는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은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아,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막 무조건 좋다,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해야 될 때는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감당해야 돼요. 도저히 못하겠으면 약 먹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마냥 행복한 것만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 우리가 깨달음을 원할 수가 없거든요. 행복한 삶에서는. 왜? 괴로움이 있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남이 있잖아요.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남이에요. 그러면 누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괴로운 사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고 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에고로서의 이 존재는 업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은 이 균형의 법칙에 따라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업을 지은 것은 풀려나가야 되거든요. 균형이 맞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악업을 많이 졌으면 그 과보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또 그게 꼭 굳이 악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업을 지었을 때그 업이 풀려나갈 때또 다른 방식으로 풀려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통증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건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냥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겠다 하고 확 받아들이면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죠. 내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 안 맞기 때문에 마음으로 막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그 괴로움을, 고통을 느끼는 것과 확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죽음이 결정된 사람도 내가 6개월 후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시한부 인생 결정된 사람도 처음에 막 분노하지만 나중에 그걸 확 받아들이고 나면 죽음이 용납이 되고 죽음이 수용된다 그러죠. 죽음이 수용되고 나면 완전히 평화로워진다 그러죠. 죽음이 전혀 괴롭지 않다 그러죠. 사실 우리가 이 진실에 놓고 보면 잠들 때 죽고 있지 않나요? 잠드는 게 죽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잠들 때 내가 사라지잖아요. 나란 아상 에고 분별이 탁그 일시적으로 쉰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 내가 없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지면 그 내가 있어요. 그게 죽음과 다름이 없어요. 눈을 딱 떴을 때 나와 세계가 일시에 창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눈을 딱 뜨자마자. 또 여기서 분별을 쉬고 있을 때, 우리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명상을 할 때, 아무 분별하지 않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없고 우주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분별을 딱 일어날 때, 분별을 딱 시작할 때, 그때 동시생. 나와 세계는 동시생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 혼자 아버지가 될수 있어요? 아버지는 절대 혼자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들, 딸을 낳자마자 아버지가 돼버려요. 아들, 딸과 아버지는 동시생이에요. 동시멸. 도둑놈은 혼자 도둑놈일 수 있어요? 본인이 도둑놈, 도둑질을 함과 동시에 도둑놈이 만들어져요. 이 세상은, 나와 세계는 항상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나와 세계라는 한 분별을 일으킬 때 동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매 순간 이게 동시생하는 거예요. 본래는 한 일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고요하단 말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생멸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 속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내 인생에선 생이 있고 멸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내 인생에서는 윤회가 있죠. 분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별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생이니까. 중생에겐 다 윤회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윤회가 없다 할때 어떤 분들이 막 그냥 거품을 내면서 윤회가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윤회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 있어요. 우리들에겐 윤회가 다 있죠. 당연히. 어제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걸어 들어온 일이 있겠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겐 윤회도 있어요. 근데 걸어들은 일이 없고 지금뿐이라면 걸어두는 일이 없어요, 원래가. 실제는 어때? 실제 진짜는 어때? 진짜는 지금 눈앞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진짜는 아까 제가 여기 걸어들은 일이 있어요. 그건 언제 있어요? 한 생각 일으켜야만 여러분이 걸어들은 일이 있잖아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일이 있잖아요. 지금 실제는 어때요? 그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줄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은 진짜는, 실제는, 진실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있어요. 생각 속엔 있어요. 근데 중생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 속에서는 있죠. 어제도 있고, 윤회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스님 윤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으로 요즘에 증명이 되고 있고, 막 윤회하는 사람들이 막 증명하고 있는데, 어찌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 과학에서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있어요, 윤회는. 당연히 있죠. 그럼 이제 제가 되물어요. 부처님에게도 윤회가 있을까요? 부처님에겐 윤회가 없죠. 윤회에서 해탈한 분이 부처님이니까. 아니, 눈앞이 전부구나 하는 걸 온전히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니까. 윤회가 있으되 윤회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윤회가 있으되 윤회가 없다. 윤회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죽음이 있으되 죽음이 없어요. 부처님 열반하셨잖아요. 부처님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되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으되 윤회가 없어요. 본래는. 이 말은 다시 돌이키면 뭐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에고 아상에게는 윤회가 있는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 본질의 자리에서는 윤회가 당연히 없죠. 근데 제가 없다고 할 때는 이 법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윤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아, 전생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랬겠죠라고 할 때는, 그건 그냥 우리 분별의 자리에서 윤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에 나서 많은 스승들이 윤회가 있다라는 걸막 강조해서 얘기하는 분들, 맞아요. 왜? 그분들은 중생에게 법을 설해서 중생에게 분별을 벗어나게 해주다 보니까 중생의 눈에 맞춰서 윤회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법문이에요. 좋은 방편 법문이에요. 근데 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윤회가 없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실 겁니까? 윤회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자기의 이론을 세울 겁니까? 윤회가 없다라는 걸 정리해서 자기 이론을 세울 겁니까? 깨달음이 있다라고 할 겁니까? 깨달음이 없다라고 할 겁니까? 불성이 있다고 할 겁니까? 불성이 없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선에서는 왜 있다고 해요? 이 말이
중도가 뭔지를 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분별도 좀 약간 낮은 수준의 분별에서나 이런 얘기 질문이 나와요.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 아니, 중도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무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도 불성을 깨달아라 했다가 불성도 사라져요. 소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고요. 내가 사라질 때 소도 같이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달마 혈맥론을 제가 천천히 나간다고 했는데 너무 천천히 나가고 있네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조금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